시어머님에 이어 십수년째 물질을 하고 있는 며느님. 그날 저녁 해녀 고부의 허기진 배를 달래줄 특별한 요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동동주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른너른 이렇게가 많이 드셨다 하더라고요. 네. 옛날에 수제로 영영 떠놓은 것이 동동주백이. 이제는 수제비 이렇게 떠놓고. 아, 둥둥 수제. 둥둥 저백이. 저백이. 궁둥 저백이. 궁둥 저백이. 궁둥 저백이.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궁둥이라는 뜻인가? 네, 조백이는 무슨 뜻이에요? 조백이 그냥 저백이 수제비라고 한 것이 저백이. 아, 제주도 방언으로 예. 수제비가 조백이. 예. 오, 이게 굉장히 맛깔스럽게 보여요. 이거 보세요. 수제비랑 똑같은 거죠? 예, 예. 똑같아요. 근데 이제 수저로 그냥 대충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수저로 뚝뚝 이렇게 떠넣는 거라서 궁둥 조백이라 해요. 아, 하루 종일 물질을 하고 허기진 배를 급하게 채울 음식이 필요했던 해녀들. 해녀들에게 이 궁둥저배기는 라면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갔다 오면 허겁지겁 이렇게 먹게 돼요. 아, 네. 보통 이렇게 활동을 하고 바닷가에 들어가면 땀도 많이 흘리실 텐데 네. 물 같은 거 드시고 싶지 않으셨어요? 이거 밥 먹고 테레비 보면서 물 계속 마세요. 아, 물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럼 물질 활동하면은 못 먹죠.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아예 그냥 생각이 안 나시는 거죠? 생각 안 나요. 그 김치가 지금 먹고 싶은데도 못 먹는 이유가 있어요. 아, 왜요? 혓바닥이 네. 하루 종일 물에 살면은 막 불잖아요. 네, 우리가 네. 물에 손 담그면 불듯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랑 아니면 국 같은 거나 이런 것밖에 김치를 못 먹거든요. 맵고 짜분 거를 못 먹으니까. 상처 났을 때 소금이라든지 이런 거 담으면 더 쓰라리는 네, 한 그렇죠. 것처럼. 아, 맛있는데요? 별미예요, 별미. 진짜로. 두 분 중에 오늘 누가 더 많이 잡으셨어요? 누구하고? 네. 누구하고 아, 시어머님하고. 80난 노인하고 예. 60대하고 50대하고 같이 나서 다음날 해녀분들이 오늘은 조금 더 일찍 물질에 나섰습니다. 제일 오래 물질 하실 때는 몇 시간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일 오래 할 때 예. 3-4시간 될 거예요, 보통. 보통이 네, 3-4시간. 보통이 3-4시간. 아, 네. 더 하고 싶어도 물때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해요. 물때 때문에 못해요. 물갈이 이렇게 썰며 가다가 들물이 확 나거든요. 네. 그때는 놔야 돼요. 아. 단단히 옷을 챙겨 입는 어머니. 목숨을 걸고 하는 물질이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준비가 철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거센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한번 바다에 들어가면 숨이 머리끝까지 차올라야 바다 위로 오르는 해녀들. 그 해녀들의 노고를 바다는 싱싱한 해산물로 보답합니다. 7살 어린 나이 때부터 이 거대한 바다와 씨름했던 제주의 여성들. 조선 세조 때 제주도 안무사로 있었던 기건은 한겨울에 소고바람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해녀들을 보고 자신의 밥상에는 해녀들의 목숨과도 같은 해산물을 올리지 말라고 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다시 해가 밝았습니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네, 어찌됐던 네. 분이네요. 네. 아유, 네. 뭐 하세요? 이거 땅콩 아니에요? 아, 이거 땅콩입니다. 이거, 널어가지고, 이거, 요 차당 막 덮읍니다. 햇빛 받치면 이거 색깔이. 네. 이거 꺼멍하게, 이거 변해버리니까. 어머니 물질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 이런 땅콩도 좀 관리도 하시고 예, 그러신가 봐요. 예. 경이보다 많이 못합니까? 네. 그러니까 난 바다에 다니는 날짜는, 예. 바다에 다니는 날짜는 바다에 가고, 또 그, 노는 기간이 수다게. 노는 기간. 노는 기간에는 밭대강 일나고 마시. 점심 식사는 해수다. 아직 못 먹었어요, 어머니. 아이고, 못 먹어. 찾아온 손님이라고. 기어이 점심상을 내어주신다는 어머님. 이거 살짝 내가 빨리 하고 가자. 이게 지금 금지입니다. 금지. 지금 금지했다가 내년 3월 나서 이거 이만히 자랍니다. 그때는 네. 이거 호미로 이거 다 요 비어다가 건조식에서 네. 수예배합니다. 수예배. 아 그러면 봄철 되기 전에는 그 금어기식. 예예예 이거 다 금지입니다. 금지를 금지. 예, 그러나 예, 이거 귀한 거라 밖에서 오는 손님들은 이거 해다가 제가 모르게 살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를 위해 어촌 계장님께 허락까지 받으셨다는군요. 어떤 음식이 나올지 잔뜩 기대됩니다. 이거 그냥 네. 이거 물 팔팔 끓이는데 이거 얼이니까에 이거 네. 물 팔팔 끓이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파래야 합니다. 네. 칼슘이 우유에 두 배가 넘게 들어있다는 톳. 고추장에 살짝 버무리면 물질로 고단해진 해녀들의 건강에도 딱 좋은 반찬입니다. 금방 건져 올린 싱싱한 소라회 역시 해녀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소라는 성게알과 함께 소금으로만 양념해 젓갈로도 먹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하지 말아가지고 네, 예, 5일 안에 이거를 먹어야 5일 안에? 예, 5일 안에 먹어야 제란 맛이지 퇴근에 이거 금방 할 때보단 하루 지나서 먹어야 제란 맛이 납니다. 소라 성게 젓갈은 양념을 많이 하지 않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렸습니다. 많이 잡히지 않고 보관법도 까다로운 성게는 특별한 손님이 올 때 미역국으로 끓여냅니다. 미역과 성게가 만나니 시원한 바다 향이 입안 가득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해녀 어머님이 한상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아, 정말 예, 이거는 특별한 손님만 오면 해주는 거. 이거 해놨당 이거 행 드려야만이 손님 안 가도 마음이 기분이 좋아 맛이. 야, 이 톱무침도 예. 톡 쏘는 것이 예 맞습니다. 정말 그거는 그 뭐 일품인 것 같아요. 맛으로 이거는 미쳐서 먹는 거라 톡 쏘는 맛으로 미쳐서 먹는다고요? 예, 아니 톡 쏘는 맛으로 요거 요렇게 아, 묻혀서? 예, 예 묻혀서 아, 제주도 말 잘못 들으면 오해할 것 같아요. 예, 톡 쏘는 맛으로 미쳐서 먹는다는 것은 너무 맛있어서 예, 미쳐서 먹나? 예. 라고 잠깐 착각했거든요. 맞아. 아, 톡 쏘는 맛으로 묻혀서 예, 먹는다. 어머니 근데 다른 지역에도 제주 해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도 육지로 돈 벌러 갑니다. 그럼 어머니도 육지에 나가신 적 있으세요? 예, 예. 아가씨 때. 그때 당시는 예, 다 이 없는 가정에서는 그때는 다 곤란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예. 배우는 건 바다에 자물질. 그거 배웠으니까 예, 돈 벌러 가가지고 돈 벌어 와가지고 네. 예, 형제간들 공부도 시키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예, 예. 어머니 근데 오랫동안 해오셨으면 지금은 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예, 이 해녀가 제일 위험한 작업입니다. 네. 목숨 걸고 들어가니까 숨 차고 참고 네.
들어가니까. 아유. 그지만은 어머니는 대단하다고 저기 말했듯이 이제 어머니니까. 예, 어머니 자기들 위해서 버럭 먹이려고.